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빌립에 대해서 나누어 볼 차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빌립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아예 흔적도 없고 요한복음서에 이 빌립의 흔적이 딱 네 번 나오는데 그것도 한 번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의 내용이 묘사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르심 이후에 딱 세 번 등장합니다. 그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였는가를 짐작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그 세 번에 걸친 기사 전부가 다 빌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지난번 안드레를 살펴볼 때 우리가 이미 그 부분을 점검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 남자만 5천명으로 계산되는 그 군중들을 보시면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그랬더니 빌립이 그 빠른 머리 회전으로 딱 점검하더니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조금씩이라도 먹일 수 있는데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이 줄로 사료되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빌립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계산에 밝습니다. 합리적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성에 비추어서 생각합니다. 통계 자료를 믿고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그걸 나쁘다 할 수 있습니까? 합리적인 거, 상식적인 거, 이게 참 필요한 일입니다. 빌립의 그 보고를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에게 있어서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 문제가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빠른 계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리 잡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머리로는 계산되지 않는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런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던 빌립이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옳습니다. 주님, 내 머리로, 내 계산법으로,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옳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주의자인 이 빌립은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비록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이 세상이 꼭 내 머리에 담겨지지 않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주의자인 빌립 눈에 수없이 밀려드는 그 군중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다 함몰돼버려지는 겁니다. 툭 튀어나오는 건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곳에 하고 보니까 이 분당지역, 성남지역은 유난히 빌립이 많이 이사와 사는 데더라고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의 데이터를 믿는 이런 분들이 주로 분당 이사를 많이 오세요. 성남에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위기 가운데 절박한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을 수없이 만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군중 앞에 그 모든 은혜가 다 묻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뭐든지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야 움직이는 그런 타입이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머리 속에서 제한시키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당기면 취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웃을 용서하라 그런 좋은 말은 머리에 담고 자기의 이성에 담겨지지 않는 수많은 기적적인 말씀들은 머리에서 쫓아내버리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교회는 다니지만 아무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이 등장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안드레 할 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는 거죠. 12장 21절에
저희가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그 찾아온 사람들을 놓고 또 망설입니다. 또 주저합니다. 왜 빨리 그 헬라인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고 주저주저했을까요? 특유의 잔머리가 또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방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이 이방 사람을 과연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옳은지 자기 선에서 잘라야 옳은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질 않고 안드레한테 데리고 갑니다. 이게 빌립입니다. 생각이 많고 머리가 복잡한 이 빌립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늘 그 복잡한 생각 때문에 행동이 없어요. 우유부단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전곡을 찌르지 못하고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을 안드레한테 데려다 주는 것처럼 불교 용어로 자승자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올무에 자기 스스로가 갇히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은데 남들이 없는 그 지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날카로운 비판력이 있는 것 같은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단순 무식하게 몰아붙이고 추진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늘 성취적이고 성공적인 데 반해서 이 빌립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도 안 나오고 일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빌립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이때는 최후의 만찬 석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하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렇게 이제 제자 훈련을 3년 시키시고 그들을 떠나보내는 이런 입장에서 주님이 참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딱 그 말이 끝나자마자 빌립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지만 당신이 언제 우리한테 보여준 적이 있냐는 거예요. 아, 우리한테 영적인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면 우리가 당장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주님 처음 만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한 2장쯤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이해가 돼요. 지금은요 이제 수료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마지막 지금 책거리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그거 아닙니까? 이제 책거리 하면서 떡도 나누고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빌립이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억장이 무너지셔가지고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주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들어오지를 않는 이게 빌립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빌립에 관한 기사가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이런 어설픈 현실주의자가 빌립이었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두뇌진이 빨라서 자승자박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이게 빌립이고 마지막 수료식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질문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이런 사람을 뽑았습니까? 3년 내내 수료식 할 때까지 기본적인 구구단도 못 외우는 이런 사람을 뭐하러 고생스럽게 뽑으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보는 가운데 이런 제가 얼마나 경솔한가를 깨닫게 만드는 빌립의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빌립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냅니다. 제가 이 대목은 결론 부분에 다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모두의 예상을 띄었고 빌립은 누구에게도 모자라지 않는 위대한 사도로서 손색없는 인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바로 빌립 같은 존재예요.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빌립 같은 존재입니다. 내 이성에 발달된 눈을 가지고 보면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제가 지금도 실감이 안 가요.
저도 빌립과 같은 존재예요. 확인하고 눈으로 봐야지 믿을 수 있는 타입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지난 저희 집에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그 집주인이 4년 동안에 완전히 변화돼서 직업 군인이신데 고급 장교이신데 이분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사이에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는 저 성남 지역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분이 두 주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집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게 됐냐니까 중국의 뭐 지역에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뭐 지역에 중국 현지인들을 상대로 하는데 사례비 한 푼도 없음. 장례 대책 아무것도 없음. 그런데 은혜 하나 붙잡고 간대는 거예요. 제가 그날 요모조모 이렇게 짚어주고 대화를 많이 오래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일찍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우리 집사람 표현이 당신이 꼭 빌립 같더라는 거예요. 계속 짚고 하는 게 현실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걸 짚고 그분은 베드로같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대는 거예요. 예, 저는 빌립 같은 존재예요. 계산하고 따지고 머리에 납득이 안 되면 저는 행동 안 하는 사람이 이런 제가 지금 목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또 좋은 점도 있어요. 큰 실수는 안 합니다. 딱딱 짚어가지고 성도들은 저 같은 타입의 목회자들을 편안하게 생각해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무리하게 뭐 교회를 짓자 그럽니까? 엉뚱하게 제가 갑자기 뭐 중국에 가겠다고 짐을 싸기를 합니까? 저는 절대 안 가요.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대책 다 세워주기 전에는 절대 안 갑니다. 예, 이런 게 저예요. 이게 이 특성을 가진 게 저고 또 이런 부류의 분들이 거의 많이 모이는 게 이게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성찬 예식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할까? 감사는요, 깊은 감사가 있고 얕은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헌금을 준비하실 때 생각해 보니까 맞아, 지난 해보다 월급이 두 배 올랐지. 감사합니다. 그 얕은 감사예요. 우리 애가 이번에 수시로 대학 수능도 보기 전에 합격했지. 이번에 두둑하게 좀 들어야지. 그건 복채지 여러분.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얕은 감사에 머물러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빌립을 보면서요, 우리가 가져야 될 깊은 감사 두 가지 거리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신 은혜, 이걸 깨닫는 게 감사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빌립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참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제가 인용해드렸던 네 성경 구절 가운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세 구절이요, 그때의 빌립의 칼라라고 할까요? 성냥이라고 할까요? 그거하고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의 빌립의 칼라나 성냥하고 너무 틀려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쫓아라 그렇게 딱 한마디 하시니까 빌립이 군말 없이 바로 순종해서 주님을 따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즉시 나다나엘이라는 자기 절친한 친구한테 가가지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공통점이 많아, 의심이 많아요. 봐야 믿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따지니까 빌립이 이게 짜증나듯이 딱 한마디 합니다. 와 보라, come and see. 영어로 말하면 the 삼명이에요. 이건요, 자기 주변 사람한테 늘 자기한테 하던 말이에요. 맨날 따지고 시비 걸고 문제를 삼으면 주변 사람이 하여튼 이 빌립이건 하여튼 단순하게 믿어봐, 와보라, come and see. 다른 사람들 자기한테 하던 분위기예요. 근데 이 빌립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다나엘에게 지금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게 참 특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염두에 두고 많은 자료를 보다가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로 부르실 때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질을 배려하면서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은 베드로의 다혈질을 알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야말로 그냥 딱 한마디 와보라 그러면 네 그러고 따라갈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만나가지고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름부터 바꿔줍니다.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은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행동주의자 베드로, 생각 없이 주님을 따르기 쉬운 베드로에게는 본질적인 부분, 시몬으로 불려지는 자기 이름을 통하여 장차 개발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생각하게 만들면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또 안드레 같은 경우 1장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화두를 던져놓고는 안드레하고 주거니바거니 대화를 하면서 그를 부르고 계세요. 아 그런데 이 현실주의자 빌립에 이르러 가지고는 거두절미하고 딱 한마디 명령합니다.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서 나가리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러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끝. 그게 다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빌립의 기질을 너무 잘 아세요. 빌립을 다루실 때 왜 따라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왜 내가 메시아인지를 논쟁적으로 나가가지고는 이건 일이 안 되는 일이에요. 논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 논쟁을 즐기는 분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논쟁으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열받으면요 논쟁을 위한 논쟁이 돼요. 내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억지 춘향으로 논리를 껴 맞춰서라도 그걸 설득하고 마는 게 이게 빌립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런 빌립을 다룰 때 예수님은 복잡한 얘기 안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선포 앞에 빌립이 평소에 같으면 요렇게 따져보고 한 3일 말미를 주면 안 될까요? 제가 왜 당신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모조모 생각할 기회가 필요한데요. 별의별 소리를 다 붙여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 단순한 한마디 말씀에 군소리 없이 네라고 순종하는 게 빌립이더라는 겁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다 여기 와 앉게 됐지 이러는 분들이 한 3분의 1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세요. 이런 분에게는 이렇게 접근하시고 저런 분에게는 저렇게 접근하시며 다루어서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우리 일부 찬양대원들 가운데 그 전주에 바로 며칠 전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다음 수요일에 수술이 있는 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참 귀하게도 수술을 앞두고도 요동하지 않은 천사의 얼굴로 찬양을 다 하고 연습까지 다 하셨어요. 내일 모레 지금 수술인데 솔직히 말해서 여자로서 가슴 한쪽을 절단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요동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날 오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부 찬양들을 뒤적거리다가 아 그분이 쓰신 글 하나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번 주일은 제가 소원하던 남편 지호 아빠가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이것도 참 묘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세례를 받는 날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 확실한 복음을 알고 불교 집안에서 자란 남편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호 아빠를 볼 때마다 속으로 기도하고 자는 사람 팔에 가만히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이 사람의 영혼은 꼭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한쪽 가슴만 가져가시고 성령도 예쁘게 해주신답니다. 지난 수요일에 성령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데다. 너무 그 고통을 대하는 목표가 뚜렷하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 내 목숨과 바꾸어 내 남편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정도 대가를 지불하고 남편 구원해 주시니까 감사가 나온다는 이 고난에 하나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근데요 오늘 새벽이에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컴퓨터를 켰는데 게시판에 그 지호 아빠 남편이 글을 남기셨어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2번이에요 그 읽은 그 순번이 두 번째로 그 글을 읽었더라고요. 아마 밤늦게 쓰셨나 봐요. 너무 긴 글인데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와서 읽어보시고 제가 몇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란 참 쉽지 않다. 그것도 아무 희생 없이 그냥 가끔 생각날 때마다 믿으러 가면 그냥 큰 손해나 번거롭지 않으니까 그까짓 거 그냥 믿어주지 하겠지만 이건 그런 것이 아니라 일요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출석을 해야 하고 책도 봐야 하고 노래를 아주 싫어하는데 매주 불러야 하니까 예수 믿는 게 이게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여러 자기의 마음들을 묘사를 길게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화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나 구원하느라 아내가 가슴 한 짝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었으니
3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집사람이 호전이 되었기에 일이 있어 친구들을 만나고 자정쯤에 귀가를 했는데 잠이 오지 않아 뒹굴뒹굴하다가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곳저곳을 다녔다. 돌아다니다가 참 많은 분들의 마음을 읽다 보니 마음이 울컥해서 원인 제공자로서 나도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의 인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젊은이지만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그 글을 읽는데요, 오늘 우리 주제가 빌립 아닙니까? 근데 제 눈에 그분의 글이 내 예전의 삶은 바로 빌립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근데 이분이요, 글의 마지막을 이렇게 닫더라고요. 주일입니다. 다들 은혜로운 성수 되시길 기도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이분 누가 누구한테 지금 이런 고면을 하나? 이렇게 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요, 설교 준비하기 전에요,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주자주 전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설교가 이게 인간의 말장난이 아니라는 걸 수도 없이 경험해요. 여러분, 제가 뭐 상황을 잘 고려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본문을 발췌해서 하면은 솔직히 칭찬 많이 들을 거예요. 이야, 저 목사 센스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 상황에 이렇게 딱딱 맞춰서, 이 지호 아빠도 그러시더라고요. 다락방에서 어떤 성경의 의문이 있어가지고 같이 나누면 어김없이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 입을 통해서 주일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조금만, 약간만 눈 한 번만 감으면, 아, 나 이렇게 센스 있는 사람을 칭찬 듣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알다시피 그냥 순서대로 그냥 설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새벽에 그분이 왜 거기다 글을 올리며, 내가 두 번째로 그 글을 보게 됐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기적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기까지 우연히 온 것 같으시죠? 물 밑에서는요, 너무너무 섬세하신,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환경을 열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버티지 마세요. 너무 주님이 사랑하시면 도저히 말 안 들으면 뭐 물질을 빼앗기도 하고 아내 건강을 빼앗기도 하고 자식을 건들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 육신보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르심에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시는 빌립이 이후에 그 자기의 모습 태도하고 주님 부르실 때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것처럼 그 마음을 평탄케 해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자신의 약점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오병이어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오병이어에 이르르면 우리 몇 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장 5절 6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거 이해가 되세요?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 그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되는 내용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빌립 마음을 아세요. 나다나엘이 궁시렁거리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빌립에게서 전도되기 이전부터,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아세요. 근데 시험코자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빌립이 저게 속에 무슨 궁금해 있는지를 떠보려는 이런 인간적인 얄팍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요, 이미 빌립의 내면을 꿰뚫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이 사건을 넌지시 빌립에게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기가 얄팍한 계산에 빠져있고 얼마나 자기가 자승자박에 매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만들기 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방금 싹 계산하면서 그 빠른 머리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산 잘한다고 은근히 자랑하고 뻐기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 말에 메아리가 그치기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이가 먹는 도시락을 가지고 지금 남자만 5,000명이 지금 먹습니다. 떼주어도 떼주어도 떡이 사라지지 않는 기적을 빌립이 지금 보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금방 5분 전에 예수님한테 200다나리온 어쩌고저쩌고 궁시렁거렸는데 그 말의 메아리가 끝나기 전에 자기 말을 뒤엎어버리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5,000명 먹이는 게 그게 뭐 10분 만에 끝났겠습니까?
적어도 뭐 한두 시간 걸리지 않았겠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빌립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 이게 내 한계야, 이게 내 한계. 철저하게 자기의 약점을 자각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빌립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러주신 거, 그런 부르심에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신 거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말씀을 통하여 내 연약한 부분, 내 결점, 나는 이게 장점이라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조명해 봐서 아, 이게 내 약점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 그게 은혜예요. 예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대책 없이 그를 불러 사명을 주시는데 그가 위대한 선지자로 활약하기 전에 무슨 조치를 먼저 취하여 주시나 철저한 예레미야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주님의 사명이 부어지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날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주님, 나 아니고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가로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철저한 자기 자신의 무기력감을 들여다보게 해주시는 게 이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무기력함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을 이 예레미야의 입에 댈까요? 내가 입술이 둔하다니까, 내가 말을 못해서 지도자 자격이 없다니까. 그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는 놀라운 소명 앞에 섰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성전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스랍들이 날개를 휘저으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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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현장을 이사야가 목격합니다. 그 현장을 목격하고 이사야가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 거룩한 현장 앞에 나야말로 나같이 준비된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온 더러운 세상이 다 문제였어요. 이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그 당시는 나라가 썩어 빠진 상황이에요. 위정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정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사야 마음에 늘 분노가 있었어요. 이놈의 썩어 빠진 세상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고, 내가 망하게 됐다고. 교회를 들여다봐도, 목사들 꼴을 봐도, 무슨 무슨 교회를 들여다봐도 온통 썩어 빠진 세상이라고, 이놈의 사회가 문제라고 그랬는데 그가 만군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대상이 바뀌었어요. 누가 망할 존재라고요?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 철저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작업 없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작업 없이 교회 중직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끊임없이 남을 향하여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못 만난 증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빌립처럼 철저하게 자각하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마누라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의 그 김대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저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꾸 날카로운 그 썸뿌리가 나오는 근본적인 포인트에 내 입술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이번 주간에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하면요,
주님은 그 비난의 화살을 나한테로 돌립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고백하는 이사야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6장 6절 7절에 보니까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치료해 주세요. 깨달으면 치료해 주세요. 이게 내 약점이구나 인식하면 치료해 주세요. 인식 못해서 문제예요. 인식 못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빌립이 예수님의 순교하는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승에 의하면은요, 그는 초대교회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다가 야고보의 순교, 초대 순교자 야고보에 이어가지고 8년 뒤에 소아시아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 죽음을 맞습니다. 그가 거꾸로 매달려 고통하다가 순교하는데 그가 순교하는 순간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 시신을 자기 시체를 세마포 대신에 그 당시 종이로 쓰여지던 파피루스로 싸달라고 이런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가치 없는 자기 시신을 예수님과 똑같이 세마포로 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지세요? 빌립이 그렇게 하고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반주를 들으시면서 한 1, 2분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조용히 여러분 지난 1년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에 놓고 우리가 얕은 감사와 깊은 감사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우리는 지금까지 얕은 감사 쪽으로 흘렀습니다. 오늘 주님은 빌립을 통하여 깊은 감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찬의 그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이 시간 한 2, 3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빌립과 같은 나 내가 어떻게 하다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아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문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